안산상록갑으로 가겠다고 선언하는 날제 옆에 박찬대 친구가 앉아 있어가지고 박찬대 친구가 국회에서 욕을 엄청나게 먹었어요. 제가 전해드리기로는 근데 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 국민정의원님이 하필 이렇게 양승에 앉아가지고 혹여 저로 인해서 피해가 가지 않을까 두려운데요. 어쨌든 소름 쳐다보고 홍영표 쳐다보고 이원 쳐다보고 박용진 쳐다보고 조응천까지 다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지에 취재를 좀 했었고요. 근데 아까 내가 왜, 이 부처를 안 오고 딴 데로 갔냐. 한병헌 선생님이 충분히 잘 밭을 갈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경제민주주의, 그 다음에 경제민주화 전문가이시고, 그 다음에 이 부천에서 오랫동안 노동운동부터 시민운동, 그다음에 시의원, 그다음에 시장선거,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들을 붙으면서 실질적으로 부천을 제대로 알고 부천을 개혁할 수 있는 사람은 양무섭보다는 한병헌이 훨씬 더 잘하겠다. 네, 그렇게 해서 부천을 제가 접고 오히려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또 이원우 쪽은 또 진석범이라고 아주 또 젊은 잘 싸우고 의지 있고 이 제대로 할수 있는 친구가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조응천 쪽은 또 아주 괜찮은 변호사가 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김용 부원장 김용 부원장 아시죠? 네. 그 친구 이제 변호인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임용태라는 변호사가 아주 또 남양주에서 열심히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언제까지 정말 제가 싫어하는 반격세력, 그 다음에 PC박들이 저렇게 당을 누락지라고 분열시키고 계속해서, 내부총질을 하는데, 동의, 처방만 보고 볼 것이냐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저한테 압력을 가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압력을 엄청나게 가했잖아요. 그래서 빨리 가서 싸워라. 한 줄이라도 찍어서 비틀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들이 압력을 가하고. 그리고 양승은 4월 말에서 4월 초에 전화하겠습니다 했다가, 4월 말에서 올 초에 전화하겠습니다 했다가, 이제 올 말에서 6월 초에 전화하겠다 했더니, 6월 초가 됐는데, 양승은 이제 주둥이만 개혁이고, 몸은 완전히 군뱅이네. 이런 비난이 나오면서 제가 말실수를 합니다. 지지난주 채널에서 다음주 채널에서 발표하겠습니다라는 말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세나에서는 계속해서 지지난주에 양문석 지역구 어디일까 제목을 잡더니 지난주는 양문석 지역구 오늘 밝힌다고 이제 대대적으로 하면서 동네방네 이제 우리 이 정치 훌리건들 악성 팬덤들 천원짜리 당원들이 세나에 이제 집중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발표를 안 하는 이제 진짜 거짓말쟁이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제대로 준비도 안된 채, 그리고 거의 울며 겨자 먹기로, 안산 상록과 전에 질과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수박의 꿀이요 죽기요 그 자체인 수박을 깨려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징계 대상이 올라왔습니다. 고맙습니다.